어쨌든 이 당시에 사실 뭐 이제 장현성 씨도 그렇고 다들 또 20대 뭐 대기실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또 많이 서로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때가 아닌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렇죠. 고민했어요? 네. 그때?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했지만 아, 왜냐하면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.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는 그 젊은 배우들이 연극을 배우러 가고 연기를 배우러 갔는데 다른 일들을 많이 시켰어요. 뭐 잡일도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. 아니 그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전에서 어떻게 해줬냐면 여러분들은 연기만 고민하세요.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뭐 개런티 같은 것들도 그 어린 배우들한테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지급을 해주셨고 급여를 지불하기도 하시지 않으셨나요? 그러니까 거의 계약서를 처음으로 써. 아 계약서를 썼어요. 네, 처음으로. 그 당시에 처음으로 써서. 대부분의 극단들이 공연이 끝나요. 그러면 그 대표님, 뭐 제작자 이런 분들이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요. 이렇게 넣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초대권을 넣어서 줘요. 에? 이거 팔아서 너 써라. 뭐 그런 분들 많았는데 학전 시스템이 어쩌냐면 그때 처음 극단 학전이 생겼을 때부터 모든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다 이 공연의 기여도, 뭐 연차 뭐 이런 걸 감안해서 공연 유료 관객 입장 수익의 몇 퍼센트씩을 나눠줬어요. 야, 그거는 굉장히 디테일하세요. 제가 그때 처음 들어갔을 때가 1.665%인가 그랬어요. 기여도. 네, 네. 기여도에 따라서. 그 제가 그 한 달 공연에서 1.65%를 제가 받아가는 거예요. 공연 수익에. 공연 수익에. 예, 예. 근데 혹시 공연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최소 개런티를 책정해요. 와. 그게 그 당시에 30만 원이었어. 95년도 뭐 이럴 때. 그러니까 공연이 망해도 무조건 이거 관객이 한 명도 안 들어도 30만 원은 주는 거예요. 와. 근데 그게 획기적인 거죠. 획기적인 거고 최저 생계비가 됐어요. 그 30만 원. 그때 당시에는. 그 당시에는. 예. 근데 공연이 대부분 다 잘 됐어요. 엄청 그래서 잘 됐죠.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김민기 선생님이 그 정산하는 날 정말 얼굴에 한팍 미소를 띄시면서 봉투를 이만큼 갖고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 이번 달에도 공연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도 절 이기셨어요. 그러니까 본인 대표님 월급보다 우리가 이겼다. 더 많이 받아간 거예요. 아, 야, 되게 대단하시다. 그걸 그렇게 기뻐하셨어요. 그런 분이셨죠. 그렇게 해서 학전이 지하철로서 막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렇죠. 그걸로 다음 작품을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네네. 그걸로 돈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어요.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개똥이라는 큰 공연을 네. 또 기획을 해서 제작을 했어요. 근데요? 그게 망했어. 아. 정말 처참하게 망한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대표님이 김민기 선생님이 본인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본인의 전 재산은 일산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예요. 그때 그걸 팔아서 배우들 개런티를 주시겠다고 그거를 몰래 준비를 하시는 거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. 사상 최초로 제작자는 돈을 주겠다. 우리는 배우들은 안 받겠다.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만난 지가 지금 30년 됐는데 그렇게 혼나본 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. 돈을 저희는 선생님 도저히 못 받습니다.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걸 안 받으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다.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받았어요. 우리는 김민기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그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학전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나름대로의 가슴 속에 그런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전 어게인도 이렇게 다 같이 나서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 은인입니다. 은인 같은 분이 아니고 저 은인입니다. 제가 여기 포스트 아르바이트 왔었는데 네, 대학 졸업하고 이제 용돈 벌이는 그 큰 모습을 보고 저를 캐스팅하셨다. 제 성실한 것 같다. 그 한마디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 말고도 황정민도 그랬고 장현성, 뭐 조승우도 거의 막 시작할 때쯤입니다. 김윤석 그분은 부산에 있었을 때 부산에 지하철 1호선에 2년이 돼가지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요. 아 진짜? 네. 몸이 아프셔요 지금.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프시다 보니까 네. 이제 본인이 이걸 이끌어갈 수 없고 그렇다고 이걸 누가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
아, 이제 학자는 이제 33년 되는 날이 3월 15일이에요. 그래서 33년 되는 날 오늘 닫자라고 얘기를 하셨죠. 재정적인 그 뭐 문제가 좀 가장 또 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재정적으로 좋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. 그래요. 왜냐하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다. 근데 김민기 선배님이 극단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린이 극, 청소년 극이에요. 아. 그 초등학생들, 어린이, 청소년을 위한 극이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전무하다. 그래서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. 근데 그걸 오랜 동안 본인의 뭐 저작권이나 이런 수입이나 이런 걸 제가 알기로는 집에 가져간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. 계속 항상 예,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넣으시고 전국에 있는 폐교 중에 아마 안 가신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. 그 폐교에다가 세트 만들고 그 지역 분들을 위한 공연을 항상 해오셨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손실이 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해오셨죠. 아,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돈과 연관이 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. 이게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. 그야말로 이구지구 짊어지고 그 평생을 이제 해오신 거예요.